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앉아서 보행하는 거예요. 앉아서 걸어보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앉아서 뒤로 갔다가 앉아서 앞으로 와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앉아서 한번 경험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앉아서 걷는다라고 할 때 두 방향이 필요하죠. 뒤로 가고 앞으로 오는 이 두 방향이 필요한데, 여러분 뒤로 가실 때는 앞으로 먼저 미는 작용이 있어야 뒤로 가는 반작용의 힘을 얻어서 좀 쉽게 가실 수 있고, 내가 앞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뒤로 가는 작용을 먼저 해서 앞으로 밀어내는 반작용에 의해서 앞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도록 써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뒤로 가는 것과 앞으로 가는 걸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시죠? 자, 우리 니은. 자, 이 니은 부분, 척추, 목뼈에서 꼬리뼈 전부 다와 골반바닥, 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저이 니은 부분이 우리 움직임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할 때 우리 핸들 잡고 운전하는 것처럼 이내 몸을 조종하는 그런 부분이 이 니은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전신을 쓰시기에 편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니은에는 척추가 있고 이 니은 요 아랫부분 이게 골반 바닥이죠? 골반 바닥. 자, 척추가 꼬리뼈까지 몸속에서 밀어내려면 이 좌골극이 모아져서 꼬리뼈를 밀어내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골반 바닥 중에 좌골극은 꼬리뼈랑 연결해서 뒤로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제 좌골 결절에서 가지, 이 부분.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제 여기 시옷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시옷으로 보이는 부분, 이게 가지예요. 이제 이 부분에 정중앙,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중앙, 이 골반바닥에 이게 니은이죠. 뒤로는 척추가 가고, 여기 정중앙을 이걸 연결했을 때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여기서 나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요 시옷 부분에서 항문 올림근이라고 해서 좌우에 있는 이제 골반바닥을 모아서 몸속으로 에너지가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지만, 여기가 또 대내전근, 내전근들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모아져서 앞을 향해 갈때 우리 뒤쪽에 있는 허벅지를 끄집어내서 몸 안으로 올리면서 이제 갈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옆에 있는 이 폐쇄구멍, 자, 이 구멍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항문 올림근이 정중앙에서도 가지만 나는 이 구멍까지도 우리 앞쪽 골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골반, 우리 진짜 골반 안에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이 부분을 좌우 다르게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골반이 이렇게 회전이 있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일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만져보세요. 그러면 저 근육이 내 몸에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 뼈의 형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 뼈의 구멍, 이 구멍을 여러분들 몸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한요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한요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겉에서 만졌을 때는 요 부분이 어떤 상태냐면, 허벅지 근육이 좀 쌓여있어갖고 충분히 만져지지 않는 상태예요, 이 부분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만지는 것보다 너비가 더 넓을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보다 높이가 더 높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만져서 내 높이와 너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죠,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졌을 때보다 좌우로 5cm 정도 더 너비를 두시고, 이 부분까지 몸속에서 밀어낼 거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깊이 밑에서부터 어디서 시작하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 아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 이렇게 척추 꼬리뼈 뒤로 가시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내밀면서 아랫배까지 내밀면 우리 아기들이 앉은 것처럼 그렇게 앉을 수 있어요. 자, 진짜 골반 안에 요 부분 있죠? 자, 이렇게 요 안에 원형 있죠? 요 안에 구멍이 있는 이 원형이 압력이 가득 차서 그대로 앉는 이런 에너지가 되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앉냐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앉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앞에 요 부분까지 다 밀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래와 옆으로 더 넓게 써서 이렇게 밀어내죠. 그러면 여기 장골은 뒤로 가고 코 앞에 아랫배부터 윗배까지 가서 여기에서 또 오른쪽 왼쪽 똑같이 앞으로 밀어내는 힘, 그리고 척추 전부 다 가죠. 그러면 골반바다 그리고 우리 배, 몸통까지 압력이 차오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앉아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앉아있을 때 척추는 다 뒤로 간 상태예요. 꼬리뼈부터. 그런데 내가 척추는 아무리 뒤로 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 항문 올림근에서부터 폐쇄구멍이 앞으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눕게 되죠. 꼬리뼈부터 척추를 있는 힘껏 최대한 보내도 내가 그 압력 때문에 앞으로 밀려나긴 하지만 꼬리뼈를 보내고 내가 이 항문 올림근에서부터 구멍의 맨 밑에서부터 양쪽 옆에까지를 쭉 앞으로 밀어내면 이렇게 앉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뒤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앞으로 먼저 밀어내야 되죠. 그 앞쪽에서도 가슴이 아니라 이 골반의 앞쪽에 해당되는 항문 올림근과 폐쇄근을 충분히 밀어내고 오른쪽 척추가 뒤로 왔어요. 자, 항문 올림근과 폐쇄공을 밀어내고 왼쪽 척추가 뒤로 왔어요. 앞으로 밀고 척추 뒤로, 앞으로 밀고 척추 뒤로, 앞으로 먼저 밀어내고 척추, 앞으로 밀어내고 척추, 앞으로 밀어내고 척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가려면 자, 척추를 뒤로 밀어내고 이 항문 올림근에서부터 구멍에 가는 거죠. 쭉. 자, 척추를 뒤로 밀면서 앞으로 여기를 척추를 밀면서 앞으로 척추를 밀면서 골반에서 앞으로 척추를 밀면서 앞으로 앞으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뒤로 가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먼저 밀어내는데 밑에서부터 밀어내면서 척추가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갈 때는 뒤로 먼저 작용을 해야 되죠. 척추를 뒤로 밀어내면서 골반 바닥부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같이 가볼까요? 자, 이제 준비 자세를 해야 되죠. 골반에 압력을 채워넣었어요. 자, 뒤로 가려고 하니 항문 올림근에서부터 폐쇄구멍을 밀고 제가 오른쪽에 척추 있죠. 척추는 전종인대에서 뒤로 가지만 오른쪽 횡돌기에서 갈비뼈, 어깨뼈, 그리고 이쪽에 장골 대전자. 그렇게 한번 꼬리뼈랑 같이 오른쪽에 가볼게요. 앞에 밀고 갔어요. 그쵸? 갔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좌우 동일하게 왼쪽이죠. 뒤에 있는 게 왼쪽이니까 왼쪽에 항문 올림근 가면서 왼쪽에 폐쇄공을 길게 밀면서 왼쪽에 척추를 뒤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길게 밀면서 오른쪽 척추가 갔어요. 왼쪽을 길게 밀면서 왼쪽 척추가 갔어요. 자, 조금 이어서 해볼까요? 원, 밀어낸 다음에 갔어요. 먼저 밀고 갔어요. 먼저 밀고 갔어요. 먼저 밀고 갔어요. 먼저 밀고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제가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왼쪽 척추, 정중앙에서 왼쪽 척추를 뒤로 가면서 자, 여기 부분 있죠? 왼쪽에 폐쇄공을 밀었더니 오른쪽이 밀려나갔네요. 자, 그러면 나는 오른쪽 척추를 뒤로 보내면서 오른쪽 폐쇄공을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왼쪽이 밀려나갔네요. 자, 왼쪽 척추 뒤로 밀면서 항문 올림근과 왼쪽 폐쇄공을 더 길게 밀었더니 오른쪽이 밀려나갔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을 뒤로 밀면서 가요. 자, 오른쪽을 뒤로 밀고 갔어요. 오른쪽을 뒤로 밀고 구멍에서 멀리 갔어요. 왼쪽을 뒤로 밀고 구멍에서, 오른쪽을 뒤로 밀고 구멍에서. 자, 이렇게 니은, 요 니은이 내 움직임의 중심이 되고 여기에서 에너지가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요 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위에는 압력까지 채워서 움직인 거죠. 그리고 이 니은에는 오른쪽과 왼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서 나머지 한쪽을 앞으로 밀어내는 이런 힘도 가질 수 있다. 요거 지금 같이 나누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쭉 한번 연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세 하시고요. 구멍을 밀고 오른쪽 척추부터 뒤로 가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에이고, 1, 2, 3, 4, 5, 6, 7, 8. 자, 이제 앞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척추. 자, 왼쪽 척추부터 뒤로 가서 오른쪽을 밀어낼게요. 왼쪽 척추가 뒤로 가면 왼쪽 구멍이 앞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바로 놓자마자
오른쪽, 왼쪽. 3, 4, 5, 6, 7, 8, 1, 2, 3, 4, 5, 6. 넘어가면, 카메라 넘어갈까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니은을 활용해서 앉아서도 좌골이 땅에 닿으면서 걷는 법. 이렇게 니은이 되면 좌골이 당연히 땅에 닿게 되겠죠. 자, 이렇게 걸을 때 무엇이 중심이 되셨는지 체크해 보시고, 모든 움직임에는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한다. 그걸 활용해서 움직일 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자,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